오늘은 3분 너바 소식. 고고! 브래들리 빌이 마이애미, 미러키, 세크라멘토 등 수많은 트레이드 제안 중 결국 피닉스로 합류하는 것을 선택했습니다. 피닉스가 빌을 영입하게 되었고 워싱턴은 크리스 폴, 랜드리 셔멋, 몇 장의 2라운드 픽, 그리고 두 장의 수합 픽을 얻는 조건이네요. 이 딜에 조던 구딘도 포함될 수 있으며 2라운드 픽은 무려 6장으로 예상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합 픽은 24년과 26년의 픽일 것 같다고 하는군요. 이로써 피닉스는 케빈 듀란트, 데빈 부커, 디안드레 에이튼, 브래들리 빌 4명의 선수를 합쳐 무려 162.9밀리언 달러의 연봉을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워싱턴은 크리스 폴과 다음 시즌을 함께하길 원하지만 폴이 컨텐더 팀으로 가길 원할 경우 협조할 것이라고 했네요. 그리고 폴 영입에 클리퍼스 구단이 관심 있다고 합니다. 레이커스와도 링크되어 있는 가운데 폴은 과연 어느 팀에서 다음 시즌을 시작하게 될까요? 마이애미 구단은 워싱턴에 카일 라우리, 덩컨 로빈슨, 그리고 다수의 1라운드 픽을 제시했다고 하며 마이애미는 이번 오프시즌 데미안 릴라드가 결국 트레이드 요청을 할 것이라 굳게 믿고 있기 때문에 그를 영입하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합니다. 보스턴 구단은 에이튼 영입에는 전혀 관심이 없는 상태라고 하네요. 이번 오프시즌 카이리 어빙과 계약할 것으로 확인된 팀은 오직 댈러스밖에 없다고 하는군요. 그리고 댈러스 구단은 이번 오프시즌 그랜트 윌리엄스, 해리슨 반지 영입에도 관심을 가질 것이라고 하네요. 포틀랜드 구단이 제러미 그랜트와 구두로 연장 계약에 합의한 상태이며 그 규모는 대략 120밀리언 달러 이상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포틀랜드는 유서프 너키치 트레이드를 모색 중이라고 하네요. NBA 경력 17년의 베테랑 가드 루 윌리엄스가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했습니다. 그는 벤치 득점에서 올타임 리드를 기록했고 식스맨상을 무려 3번이나 차지했었습니다. NBA 내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토바이어스 해리스가 이번 여름 결국 팀을 옮길 것이라고 예상하며 타이어스 존스도 다른 팀으로 갈 것 같다고 하네요. 프레드 밴블릿은 이번 오프시즌 연 30밀리언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보이며 딜런 브룩스는 연 17에서 18밀리언 달러 정도의 계약을 체결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니콜라 부세비치는 시카고 구단과 재계약할 것으로 예상되는군요. 타이론 루 감독은 한두 번의 실수로 해고되는 좋은 감독들에 대해 선수들은 7턴오버더하고 15개의 슛을 던져 4개를 넣기도 하는데 계속 감독만 해고되는 것에 의문부호를 제시했네요. 단테 디빈첸조가 4.7밀리언 달러의 플레이어 옵션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가 있으며 많은 팀들이 조나단 쿠밍가 영입에 관심 있지만 골스 구단에서는 쿠밍가가 그래도 트레이드 가치가 큰 어린 선수이기 때문에 그를 지금 당장 내보낼 필요성은 크게 느끼지 못하는 상태라고 합니다. 챗 홈그랜과 제일런 윌리엄스가 이번 서머리그 경기에 출전할 가능성이 있다는 소식을 마지막으로 오늘의 3분 너바 소식 끝!